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RPG 코덱스입니다. 뱀파이어 마스크레이드 블러드라인즈 2 리드 작가와 디렉터 해고. 블러드라인즈 2는 얼마 전 또 한 번의 출시 연기를 발표하며 조직에 구조적인 변화를 줄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RPG 코덱스는 과연 그 구조적인 변화가 뭘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게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이 클루니와 리드 작가 브라이언 미소다가 프로젝트에서 제거됐을 뿐 아니라 아예 스튜디오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요. 분명한 건 요새 서구권 게임판을 들썩이고 있는 성희롱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해고 사실이 충격적인 건 브라이언 미소다는 뱀파이어 블러드라인즈 1의 리드 작가였으며 그가 후속작도 만든다는 사실이 2탄의 핵심 셀링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을 대체하여 새로 들어와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건 렐릭 엔터테인먼트와 유비소프트에서 워해머와 어쌔신 크리드 프랜차이즈를 작업한 바 있는 알렉산드레 만드리카입니다. 해고된 브라이언 미소다는 웹진 락페이퍼 샷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미소다에 의하면 그는 지난 7월 16일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거의 5년째 블러드라인즈 2를 개발 중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미소다에게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블러드라인즈 2 스토리와 핵심 캐릭터는 미소다의 거실에서, 즉 미소다의 머릿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이후 줄곧 그는 게임의 내러티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케팅팀도 미소다를 게임의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고 미소다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불안증이 있음에도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미소다에겐 블러드라인즈와 이 게임의 팬덤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돼 너무나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는군요. 미소다는 게임 연기를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여한 바가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스토리 담당 부서는 게임의 연기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도 모른다네요. RPG 코덱스도 대체 그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 의문을 표했는데요. 아마 우린 앞으로도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VG247입니다. 과한 아웃소싱 때문에 헤일로 인피니트 개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오다. 헤일로 인피니트가 연기한다는 뉴스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그 어떤 메이저 게임, 즉 새 퍼스트 파티 독점 게임 없이 출시한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이죠. 또한 헤일로 인피니트는 워낙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온 게임이라 2020년 연말 출시에는 다들 문제 없을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웹사이트 소롯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헤일로 인피니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 과정에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헤일로 인피니트는 시리즈의 핵심 원칙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그걸 새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것도 아직 미발표된 콘솔용으로 게임을 만들면서 이뤄야 했죠. 차세대 콘솔 출시에 맞춰서요. 그 목표를 위해 스튜디오는 게임 개발의 여러 부분을 서드파티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아웃소싱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내부 팀과 아웃소싱 팀 사이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업계 평균에 비춰봐도 헤일로 인피니티는 서드파티 개발팀의 비율이 내부 팀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게임의 핵심 방향성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고, 이 문제로 지난 2019년 8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팀 롱고는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대신 같은 해 10월 메리 올슨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죠. 엑스박스 보스 필 스펜서는 헤일로 인피니트를 분할해 출시하는 것도 고려했다가 결국엔 그 아이디어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의하면 분할 출시도 2019년 후반부터 MS 내부에서 이미 계속 논의돼 왔었다고 합니다. 또 웹사이트 소롯은 방영 예정작인 헤일로 TV쇼도 게임 개발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헤일로 스튜디오 대변인이 IGN을 통해 성명을 발표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헤일로 TV쇼는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헤일로 인피니트 개발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네요. 아무튼 헤일로 인피니트는 2021년 언젠가 PC,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로 출시합니다. 게임 인더스트리입니다. 세가가 공격적으로 자사 게임을 PC 이식에 나설 것이다. 코비드-19 대유행은 세가 아케이드 매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이 기간 세가의 생명줄이 되어준 건 바로 PC 게임 판매량입니다.
1분기 투자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세가는 올해 3월과 4월에 기존 카탈로그에 있던 게임의 재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는 높았습니다. 이 성과의 핵심 플랫폼은 바로 스팀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격리 기간 동안 스팀으로 세가의 디지털 게임을 많이 사준 겁니다. 세가는 특히 페르소나 4 골드를 언급하며 이 게임의 PC 이식은 기대보다도 훨씬 잘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존 출시작들을 공격적으로 스팀과 다른 플랫폼에 이식할 생각이라고 세가는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아예 시작부터 PC 버전과 멀티플랫폼 출시를 고려하겠다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에서는 일본 게임 회사들이 이제서야 PC 이식이 돈이 된다는 것에 눈을 뜨고 있다는 걸 다소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몬스터헌터 시리즈만 해도 PC로 이식되고 나자 캡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됐으니까요. WCCF 테크입니다. 루머, 페르시아의 왕자 리메이크가 2020년 출시한다.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가 부활할 거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자신도 포 아너에 기간 한정으로 프린스를 등장시켜 루머를 부추겼고요. 가짜로 밝혀지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왕자 도메인이 등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상점에 페르시아의 왕자 리메이크란 이름으로 게임이 등록돼 있는 걸 한 유저가 발견했습니다. 플스4 버전과 스위치 버전이요. 게임판 정보통으로 유명한 제이슨 슈라이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상점들은 유비소프트의 깜짝 발표를 유출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무튼 아직은 루머가 사실일지 아닐지 알 수 없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과연 어떤 과거 작품이 리메이크 된다는 건지 전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옵저버 시스템 리덕스 현세대와 차세대 그래픽 비교. Hi everyone. I'm Tomasz Bentkowski from the System Redux Dev Team. 옵저버 시스템 리덕스는 2017년에 나온 사이버펑크 호러 게임 옵저버의 확장 버전입니다. 컨텐츠를 추가할 뿐 아니라 그래픽도 차세대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그래픽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발사 블로버 팀이 장면마다 비교하며 보여주는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라이트닝 아티스트 토마스 벤트코프스키는 영상에서 어떻게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옵저버 시스템 리덕스의 퀄리티를 높여주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차세대 콘솔 덕에 4K 텍스처가 새로 가능해졌고요. 그 텍스처와 눈, 안개, 비 같은 특수 효과가 결합해 더 디스토피아적이고 더 사이버펑크적인 세상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도입된 광원은 단순히 공포스러운 무대를 실감나게 창조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광원은 강조하고 싶은 걸 돋보이게 함으로써 스토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도 합니다. 그전에는 플레이어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 결과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수준의 공포와 불안감을 전할 수 있게 됐다네요. 옵저버는 원작도 이미 꽤나 분위기와 그래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확실히 이번 영상은 거기서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옵저버를 안 해보신 분은 나중에 시스템 리덕스가 나오면 분위기만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올해 연말 언젠가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We can't wait to tell you more about the rest in the near future.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루머,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둘 다 499달러로 11월 중순 출시한다. 이번 루머에 불을 붙인 건 업계 아날리스트 로베르트 세라노입니다. 세라노에 의하면 MS는 엑스박스 시리즈 S를 11월 5일에 299달러로 출시할 겁니다. 반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하루 뒤인 11월 6일 499달러로 출시합니다. 소니 쪽으로 가면 플스5는 11월 13일 499달러로 출시하고요. 올 디지털 에디션은 같은 날 399달러로 출시합니다. 세라노는 이건 단순한 루머나 추측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라노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11월 첫째 주에 출시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건 기존 엑스박스 출시 전통과 어긋난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또 엑스박스 시리즈 S가 더 강력한 플래그십 모델인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하루 먼저 출시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최고의 모델, 즉 시리즈 X로 선보이며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면서요.
또한 세라노는 두 콘솔 모두 499달러로 출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이상하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엑스박스와 플스는 가격을 다르게 출시해왔기 때문이죠. 또한 이건 M2 SSD 같은 새로운 첨단 부품 때문에 차세대 콘솔이 599달러는 될 거라는 많은 예측과도 어긋나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프랑스 소매상은 플스5를 499달러, 디지털 에디션을 399달러로 가격을 책정해 올린 바 있는데요. 그것과는 이번 새 루머가 일치한다는군요. 아무튼 세라노가 업계 아날리스트이긴 하지만 예언가는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말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정확한 정보를 유출한 것일지라도 소니와 MS가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네요.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2020년 동안 엘더스크롤 6와 스타필드에 관해 어떤 뉴스도 기대하지 마라. 2018년 E3에서 베데스다는 새 IP를 발표했으니 그게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우주를 무대로 한 1인칭 RPG 게임이 될 거라 했죠. 하지만 2019년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2020년 올해도 아무 소식도 없을 거랍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베데스다 마케팅 부서 보스 피터 하인즈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기사는 아마 엘더스크롤과 스타필드 모두 개발이 잘 되고 있긴 할 테지만 팀이 현재 집중하는 건 폴아웃 76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스타필드에 대해 알려진 전부는 크리에이션 엔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쓴다는 것과 차세대 플랫폼을 타겟으로 한다는 겁니다. 피터 하인즈는 또한 다음 엘더스크롤 게임에 관해서도 아무 뉴스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오랜 기간 뉴스가 없을 거라고 말했군요. 그 오랜 기간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아무도 모를 테지만 적어도 내년 E3에서는 두 프랜차이즈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